밥주인, 너 괜찮아? 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.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? 그러셔. 근데 그때 지연이 일은 어떻게 됐어? 너 지연이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갔잖아. 별일 아니었어. 진짜야? 그럼 그렇지. 그 녀석 집에 안 들어온 지 벌써 며칠째야. 너 말이야.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나? 고양이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. 지수야, 왜? 지연이에 대해서 너그 녀석 어디가 그렇게 좋냐? 내가 언제 좋다고 했어? 다 보이거든, 내 눈엔. 뭐네 선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계약 위반이니까. 내 선택? 밥주인, 응? 그 녀석이 무슨 사고 친거 맞지? 어떻게든 될 거야. 어떻게든 될 거라고? 확실해? 도둑질? 소매치기? 아니면 사기? 셋 중에 어느 거야? 그게 뭔데? 소매치기. 하다가 잡힌 거야? 응. 그래서 뭐래? 돈 줘야 해? 전화 받고 네가 달려갔는데 보나마나 녀석이 사고 친 거일 테고, 내가 이렇게 끙끙대는 걸 보니 뒷감당하는데 버거운 문제인 것 같은데. 그래서 돈 많이 달래?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. 돈은 누가 내고? 설마 네가 다낼 생각이냐? 그러지 않는 편이 좋아. 그 녀석에 대한 미련을 버려. 다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. 어련하시겠어. 그래도 마음 바뀌면
나한테 상담해 주기야. 고마워. 네네. 나도 나갈 준비나 해야겠다. 세수나 좀 할까? 여보세요? 엄마,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. 부탁이 하나 있어서. 나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. 선배, 그게 진짜예요? 응. 갑자기 와 그런데요. 이제 곧 졸업이잖아요. 사정이 좀 생겨서. 그래도 갑자기 휴학하고 서울로 간다고요? 뭐? 너 엄마랑 떨어져 살더니 이젠 범죄자랑 친구 됐니? 나 원참 기가 막혀서.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당장 서울로 올라와. 대학? 지방대 졸업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? 와서 편입이나 준비해.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게 하든가 해야지 원. 가기 전까지 전시회 준비는 열심히 할게. 선배. 다녀왔어. 어? 지연아! 지연아, 너... 오랜만이야. 그렸었구나. 그럼 나 그려주라. 나 캐릭터처럼 귀엽게. 재밌어? 이런 거 그리면? 뭐야 누나, 설마 나 좋아하기라도 한 거 아니야? 왜 말이 없어? 나 좋아하는 거 맞지? 날 좋아하니까 그런 큰 돈도 내주고. 누나 돈 많았구나. 난 몰랐는데. 지연아. 누나, 그 돈 어디서 났어?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. 누나, 나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. 왜 대답을 안 해? 나 좋아하니까 돈 내준 거 아니야? 내 어디가 좋았을까? 나 같은 놈을 좋아하다니. 누나,
눈이 삔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이래도 좋아할까? 내가 신경 끄라고 말 안 했던가? 그렇게나 경고했는데 누난 머리가 나쁜가 봐. 어떻게 하면 누나는 내 말을 들을 거야? 아파. 이거 놔줘. 왜? 날 좋아하잖아. 내가 이러는 거 누나가 바라던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우선 내 말을 들어줘. 난 네가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.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. 닥쳐. 누나가 뭘 알아? 아직 늦지 않았어. 나는 언제든 네 이야기를 들어줄 수... 좋았어? 아니면 놀랐어? 그것도 아니면 내가 무서워? 이것 봐, 덜덜 떨고 있네. 내가 무서운가 봐? 그래, 무서워해야지 누나. 나 같은 놈 조심하는 게 좋아. 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살아서 무서운 게 없거든. 누나같이 약한 여자는 나 같은 쓰레기를 조심해야 돼. 나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. 이렇게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누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싶진 않아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마지막 경고야. 한 번만 더 신경 거슬리게 하면 그땐 망가뜨려버릴지도 몰라. 지연아! 지연아! 나한테 말 걸지 마 이제. 지연아! 내 이름도 부르지 마.
바보 주인, 너 몸 관리는 제대로 하는 거야? 그러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밥이랑 청소는 누가 해? 요즘 입맛이 없네. 네 요리가 맛없으니까 그렇지. 풀떼기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. 조용히 해, 이 건방진 토끼 자식아. 밥주인 요새 상태 안 좋아. 아가씨, 몸이 좋지 않으시면 좀 쉬시는 편이. 아니야. 저기. 이상한 냄새가 나. 무슨 냄새? 난 모르겠는데. 토끼 코가 고양이 코보다 더 좋으니까. 야, 누가 그래? 싱크대 아래쪽에서 나는 것 같군요. 열어보면 되지 뭐. 안 돼! 뭐야 이거? 귤이 다 쏘고 가잖아? 아깝게. 내가 갖다 버릴게. 우울할 때는 귤이 최고야. 왜 우는 거야 갑자기? 너 괜찮아? 저기 말이야, 사실은 나 엄마한테 돌아가야 돼. 뭐? 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. 언제?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? 뭐? 아예 가는 거야? 언제? 언제 가는 건데? 한 달 후에.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? 이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거든. 나 바보 같지. 지연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? 너 방에 들어가. 응? 내가 치울 테니까 들어가라고. 그래도 들어가서 잠이나 자. 얼굴이 그게 뭐냐?
지수야, 넌 언제 나갈 거야? 글쎄, 다음 주 주말쯤? 갈 곳은 정했어? 응, 뭐? 어디? 생선가게 아저씨가 일해주면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내가 있으면 손님이 늘 거라나 뭐라나. 생선가게? 어. 고양이가 생선가게에서 일하겠다고? 응, 그게 왜? 지우는? 그 토끼놈은 글쓰러 산에 있는 무슨 절에 들어간다는 것 같던데? 뭐? 원래 산토끼가 조상인 녀석이라 알아서 잘 적응할 거야. 그래? 밥주인. 응? 너 아직도 지연이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빨리 있는 게 좋아. 그 녀석 만나면 한방 먹여주던지 해야지. 너 지연이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지? 뭐? 네가 그걸 어떻게... 네 얼굴 보니까 대충 짐작갔어. 갑자기 서울에 간다니 너답지도 않고. 지연 이 자식, 내가 보면 가만두나 봐라. 지수야. 어? 지연이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. 뭐? 그렇게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. 그리고 앞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고. 주인. 아무튼 너 힘들거나 그러면 나한테 연락해. 알았지? 너라면 대환영이니까. 외롭고 그러면 날 이용해도 좋으니까.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. 고마워.